블로커로 새 마이크를 장만을 했거든요. 이전에 쓰던 거는 조금 부져서 뭔가 지지직 소리도 많이 나고 아무튼 새 걸로 바꿨는데 어떤지 평가 좀 해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킵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요 삶의 질 향상템이라고 할까 페이보릿 영상이라고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뭐 결국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게 결국 제 페이보릿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패션, 라이프스타일, 뷰티를 살짝 짬뽕해서 요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이템은 요거. 나란. 이게 뭔가 쉽죠? 이게 바로 노트북을 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필수템으로 제가 강추를 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 요거는 노트북 거치대예요. 보셨다시피 원래는 이렇게 핸디하게 갖고 다니다가 딱 필요할 때는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 쇳덩이로 옮겨서 각도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한테 가장 잘 맞는 그 각도를 찾아서 하면 되는데 제가 거북목이 정말 심해요. 그리고 자세도 너무 안 좋고 다리도 항상 꼬고 있어서 어깨도 좀 이렇게 말렸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데 노트북을 하고 나면은 그냥 무조건 어깨랑 목이랑 막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구매했는데 우선 제 눈과 이 노트북 아이레벨이 비슷해지니까 목을 굳이 이렇게 앞으로 갈 필요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이게 이렇게 타자를 칠 수 있다. 마우스를 돌릴 수 있다. 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진작에 이걸 안 샀나 싶고 가격도 이거는 굉장히 착했어요. 2만원 안 했던 것 같은데 가격대는 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튼튼해 보이는 아이를 저는 구매했는데 정말 만족 대만족. 이거는 노트북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필수로 꼭 구매하셨으면 하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나란 안경인데요. 이거 젠틀몬스터에서 구매한 저번 브이로그에 나왔던 안경이죠. 요거는 제가 말했듯이 블루라이트 차단용 안경으로 이제 구매를 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 얘기하고 편집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편집을 많이 하다 보니 모니터를 보게 되는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아이패드로. 근데 한 번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 제가 원래도 좀 안구 건조증이 있는 편이라 인공눈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에 더 눈이 피로하다? 뭐 충혈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면 확실히 피로감이 덜하다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 꼭 하나 사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래 쓸 안경 중에 이렇게 편안하게 쓸 안경으로 투명 안경을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정말 눈이 확실히 편안해요. 좀 저는 안경 쓰는 것 자체가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조금 안경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했는데 눈의 피로감이 정말 많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안경이 정말 안 어울리는 1인으로서 이 투명 안경은 조금 느낌 있는 것 같아서 디자인적으로나 뭐 기능적으로나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에 잘 쓰고 있고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향 관련된 제품이 빠지면 또 아쉬우니까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르라보의 바질 샴푸인데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르라보랑은 그렇게 친했던 그 브랜드가 아니라 핸드크림하고 바디젤, 히노끼향 그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해봤는데 뭔가 새로운 향을 하나 구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샴푸랑 컨디셔너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가서 이제 막 향을 또 이렇게 뒤적뒤적하고 있는데 요 바질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향이 히노끼, 만다린, 바질 요렇게 세 개인가? 더 있나? 아무튼 제가 맡은 건 그렇게 세 개였는데 저는 그냥 이 바질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히노끼 향도 가을, 겨울에 뭔가 그 일본 스파에 온 것 같은 그런 뭔가 따뜻하고 뭔가 고즈넉한 향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슬슬 봄 냄새가 나서 그런지 이렇게 좀 상쾌하고 상콤하고 그런 향이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오래 보셨다면 저의 향 취향을 아시겠지만 저는 좀 풀향, 숲향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바질 향이 완전 제 취향을 딱 저격한 굉장히 그 프레쉬한 향이 나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진짜 샴푸할 때마다 기분이 넘나 좋아요. 향도 향이고 거품도 굉장히 잘 나고 이렇게 끈적끈적하다거나 리치하다는 느낌이 없이 굉장히 가볍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라 향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기분이 들수 있지만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우선 무엇보다 르라보는 패키지가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요거는 선물용으로 주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르라보는 항상 친구들 선물로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샴푸가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은 요 바질 향으로 샴푸 한번 써보세요. 기분이 정말 엄청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따란 요거 너무나 귀여운 이 컵인데요. 얘는 제가 챕터원에서 구매한 유리컵인데 사실 제가 혼자 사는데도 뭔가 이상하게 유리컵이랑 그냥 컵을 엄청 최근에 많이 모았어요. 유리컵만 해도 거진 이제 한 10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제이 작업실에만 뭔가 그날의 기분에 따라 유리잔을 고르는 그게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챕터원 구경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요게 너무 딱 귀엽고 뭔가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얼죽아 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유리잔 보면 굉장히 이렇게 사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잔 방금 내려왔습니다. 사실 뭐 기능적으로 특별할 거 1도 없고 그냥 우리가 아는 유리잔이다. 근데 너무 그냥 귀여워서 요즘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컵 중에 하나가 요 챕터원 컵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따란. 이렇게 트레이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캠브로 트레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어디에나 쓸수 있는 이게 화이트 트레이 하나랑요. 요런 레몬색 트레이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트레이가 별거 없잖아요. 그냥 물건을 올려두는 곳인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컵 하나만 놔도 여기에 디저트 같이 놓으면은 군더더기 없이 그냥 정말 반듯한 요런 트레이예요. 우선 굉장히 가볍고요. 가격도 10,000원 초중반대라서 나는 좀 여러 가지 색상의 트레이를 갖고 싶다 할때 여기 가면은 색상이 진짜 많거든요. 그때 뭐 기분에 따라서 음식을 둘 수도 있고 학용품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액세서리를 올려두는 트레이로 써도 되니까 좀 선택지가 많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조합해서 용도에 맞게 쓸수 있어서 최근에 샀던 제품들 중에 쓰임새가 아주 좋았던 캠브로 트레이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특히나 요 레몬색 너무 예뻐서 요즘 또 약간 봄이니까 산뜻한 요런 컬러를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션템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요즘에 열심히 그봄 패션 영상을 준비하려고 야금야금 또 모으고 있는 중인데 얘네들은 좀 미리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아이템들이거든요. 바로 요 아카이브 에크의 가방이에요. 요거는 마린바백이고 저는 약간 메론 컬러의 밤부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사실 최근에 계속 무채색의 뭐 검정이나 화이트 뭐 그레이 요런 느낌의 백들만 사다가 또 봄병이 도져가지고 이렇게 산뜻한 컬러를 구매했는데 얘가 너무 실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봄에 이런 좀 크림 색상, 아이보리 색상의 셔츠에 요런 메로나 가방 하나 매주면 그냥 끝. 너무 예뻐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언밸런스한 디테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높이부터 왼쪽은 낮고 오른쪽은 높은 엄청 유니크한 디자인이고 스트랩도 한쪽은 그냥 일반 스트랩인데 여기 반대를 보면 이렇게 꼬임 장식에 이렇게 비대칭의 투명한 스톤 같은 게 있거든요. 요런 디테일도 너무 예뻤고 그리고 열고 닫기도 편하게 안에 이렇게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카이브 에크는 정말 독특하고 소장 가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많은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꼭요 가방이 아니라도 들어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웹사이트나 인스타그램의 무드도 진짜 뭔가 감각적이고
제품의 디자인들도 다 어디서 이렇게 흔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아서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갖고 다니는 디자인 말고 좀 독특한 걸 원해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진짜 즐겨찾기 해두셔야 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약간 강조한 게 제가 브랜드한테 감동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거는 대충 넘어갈 법한 것들에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줬다거나 아니면 다들 그냥 기본밖에 안 하는 무언가에 아, 나는 이 기본만 하지 않겠어. 무언가에 독특함을 얻겠어 하고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한그 부분이 보일 때 저는 굉장한 그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더스트백이었어요. 아니, 더스트백이 이렇게 감각적일 일이냐고. 사실 저는 이런 더스트백이 같이 오는지 모르고 그냥 실물 보고 아, 진짜 실물이 너무 예쁘다 감탄 중이었는데 더스트백이 이렇게 약간 말린 장미에 반투명한. 아니,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이 브랜드는 진짜 좀 진심이구나, 찐이다 싶어서 더더욱 사랑에 빠지게 됐다는. 이 더스트백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에 아주 큰 감동을 느끼면서 영상에서 이 부분 꼭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여러모로 정말 그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 브랜드니까요. 가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도 패션 아이템인데, 따단. 그냥 제대로 약간 나 봄에 꽂혔다, 봄병에 걸렸다 하는 그런 모자거든요. 근데 너무 상콤하고 너무 그냥 귀여워. 안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가 요 하늘색이잖아요. 근데 이 패턴도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아니라 막 좁아졌다가 굵어졌다가 막 넓어졌다가 막 그래요. 그리고 요게 벙거지 디자인이긴 하지만 소재도 트위드 소재, 요런 디자인도 그렇고 색감 때문에 이렇게 스트릿한 느낌보다는 정말 좀 예쁘게 이렇게 꾸몄다, 좀나 오늘 신경 썼다 할때 쓰기 딱 좋은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진짜 봄에 요렇게 입고 여기 이 가방 들어도 넘나 찰떡인 것. 그리고 이거는 이터널 유 제품인데 이 브랜드도 굉장히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뭔가 귀엽고 색감 톡톡 튀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구경하면 좋을 사이트고요. 그냥 모자를 좋아하는 1인으로서 요즘 요로코롬 귀여운 모자를 하나 샀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 이터널 유의 집게핀인데요. 근데 이 브랜드가 아까 말했듯이 조금 색감이 독특한 제품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채도가 아주 높은 컬러보다는 조금 물 빠진 컬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얘한테 꽂혔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 죽은 바이올렛 같은 색감인데 안에 이렇게 붉고 푸른 그 자개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얘도 조금 쉽게 찾아보기 힘든 컬러라서 정말 그냥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저는 워낙에 머리도 길고 머리숱도 많은 편이라서 작은 집게핀은 거의 사용을 못해요. 밥 먹금 할때 빼고는. 그래서 좀 이렇게 집게가 큰 요런 애들을 선호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머리를 묶어야 할걸 그랬나 봐요. 이 셔츠의 요 목걸이에 이 집게핀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 풀 때보다. 저처럼 머리숱이 꽤 많은 사람이 하기에도 고정력도 좋고요. 그냥 집게핀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요로코롬 귀여운 집게핀 하나 샀다. 너무 마음에 든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저의 페이보릿 슬래시 삶의 질 향상템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꽤나 좀 한결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면은 좋겠고요. 그럼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